아닙니다. 잘 다녀와. 무슨 일인지 아이들 모두 한껏 들떴습니다. 얘들아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부산으로 간대요. 사진 찍으러 가요. 8명의 아이들은 모두 사진 동아리인데요.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야외로 나가 촬영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부산의 을숙도 조각공원. 주제가 뭐라고? 행복. 우리 친구들 어떨 때 제일 행복해? 나요. 놀 때. 또. 다섯 명의 아이들이 추가로 사진 동아리 활동을 신청한 데다 카메라도 석 대밖에 없어 아이들은 조별로 나눠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두세 명의 아이들이 함께 찾아 나선 행복. 아이들은 공원 곳곳에서 저마다의 행복을 찾고 있었는데요. 웃는 표정 같아요. 어디? 옆에서 보면 꼭 웃는 것 같아요.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아이들의 눈으로 담은 행복은 엉뚱하고도 기발합니다. 지환이는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모양인데요. 그런데 한창 서로 사진을 찍어주던 그때 느닷없이 촬영 중인 제작진을 찍는 아이들. 카메라 보고 있네. 뭐 주제하고 상관 있어요? 행복이랑? 웃었잖아요. 누가요? 둘이요. 둘이? 아,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예요? 웃었으니까 행복이죠. 사진을 찍는 것도 찍히는 것도 흔치 않은 센터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 시작했다는 사진 동아리.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노는 그런 그 외부에 나와가지고 노는 것들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다른 김해 말고 다른 지역들을 보여주고 거기서 뛰어놀게 하고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진 수업은 아이들에게 평소 잊고 지냈던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작은 행복을 찾아줬습니다. 해질 무렵 아이들이 찾아간 또 다른 곳은 인근의 한 바닷가입니다. 예쁘네요. 되게 멋있다. 야, 이거 사진부는 좋은데? 이런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아? 네. 바다가 눈에 들어오자마자 달리기 시작하는 아이들. 얼마나 좋아? 저것만큼? 붉게 노을이 물든 바다 풍경에 아이들은 사진을 찍는 것도 잊은 채 오로지 물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사진 동아리를 통해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된 아이들. 평소 보지 못했던 색다른 풍경에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워 보였는데요. 행복찾기라는 주제로 오늘 사진 찍기로 했는데 어때요? 재밌어. 행복을 잘 찾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행복하고 좋아요. 작은 행복을 이런 데서 맛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애들이 즐거워하니까 저도 또 그 모습을 보니까 좋고 네. 또 이런 경험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네요. 아, 예. 하나, 둘, 셋! 예! 1등을 향해 달려가기보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주기 위해 시작한 동아리 활동. 이 값진 경험들은 언젠가 아이들의 꿈에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그날 저녁 센터에 모두 모인 아이들은 저마다 그림을 그리느라 분주한대요. 잠시 후 가족 사진에 쓸 배경지를 직접 만드는 중입니다. 그분이 누구 오세요? 저요? 엄마랑 동생. 어떤 가족 사진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사진. 그 가족 사진 얼마 만에 찍는 거예요? 처음 찍는 거예요. 처음? 그냥 좋을 것 같아요. 평소 가족 사진을 찍을 기회가 많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시간. 아이들이 손수 그린 그림은 멋진 배경이 됐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하나둘 센터를 찾아온 가족들. 안녕하세요, 형님. 예, 안녕하세요, 형님. 부모님과 동생까지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름 뭐야?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수빈이 어머님이시죠? 네. 아, 예, 닮았어요. 아, 어디 갔어? 네. 네, 가족 사진을 좀 네. 오늘 어떻게